진짜 디자인 상품이 왜 좋은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휘르르 뿅!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미래에서 왔습니다. 네. 미래에서 저도 오고 싶네요. 자, 일단은 뭐가 좋냐면, 디사. 디사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가 매우 반복적으로 돼요. 이 노란색은 어딘지 아시죠? K사. 이 파란색은, 이 진한 파란색은 어딘지 아시죠? H사. 예, 그리고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S화제. 딱 색감만 봐도 어디 회사인지 알아야 그게 또 프로잖아요. 자, 일단은 동의질병 재수술권 정말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디사에서는 보장이 되지만 타사에서는 웬만하면 보장이 안 돼요. 거의 다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임신, 출산, 요실금, 치약, 제왕, 절개가 오로지 유일무일하게 디사밖에 안 된다. 그래서 비급여 수술도 보장이 되고 S화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치액, 제왕절개, 체외충격파 모두 다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K사는 안 되니까 넌 찌그러져 있어. 그리고 이 애체상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너도 찌그러져 있고 S화제도 좀 찌그러져 있고 1종, D사만 2종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네, 요실금. 요실금도 되기 때문에 D사. 이거는 근데 요실금은 S사도 되네요. 요런 게 되기 때문에 D사가 큰 메리트가 있다. 자, 일단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일단은 디사 같은 경우는 1호종 수술비도 1종 20, 2종 50, 3종 200, 4종 1000만원, 그리고 5종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이 H예산과 M손해보험과 비교해도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4종, 5종 모두 다 같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간편만 2종에서 좀 낮긴 하는데 내려가긴 했는데 이거 외에는 큰 차질이 없다. 그래, 결심했어. 뚜둔 뚜두둔 뚜둔. 옛날 이휘재 아시죠? 1호종 수술비를 반값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이거 6월달인데 6월달 실수고요. 자, 일단은 5종 같은 경우 20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네, 타사는 10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지만 그 1호종 수술비도 가입 한도가 높다. 자, 일단은 질병 종 119대까지 매회 반복적으로 그 반값 보험료 종수수비 그리고 비간열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회 지급 질병 수수비가 40세까지 50만원 그 외에는 매회와 연간 1회로 섞어서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도 각각 500만원씩 1호종 수술비는 1종 20, 2종 50. 근데 딴 데는 2종도 아직 30까지만 보장이 되는 데가 있고요. 다른 곳에는 3종도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D사는 200만원까지 된다. 다들 아시겠지만 1종부터 3종까지 가입 한도가 높은 쪽으로 가입하는 게 최고의 수술비 보험이라는 겁니다. 비관열,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 기술이 보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1호종 수술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 5종도 1000만원, 2000만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1, 2, 3종이 가장 많은 게 좋고요. 119대의 종수술비에서는 뭐가 좋냐면 일단은 1호종 수술비는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는 거고요. 이 119대는 일단 질병 코드로 인해서 보장이 된다고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월 보험료도 뭐 2만원, 3만원, 뭐 4만원, 6만원 보험료가 그리 많이 비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정말 가성비, 워낙 가성비가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 보험료 타사랑 비교해도 월등히 저렴하고 50대 남성 여성 기준으로도 수술비랑 종합보험 넣어도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히 다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1번 질병 1호종 수술비가 넣으면 싸다. 그 두 번째, 피보험자가 어리면 저렴하고요. 여성도 저렴하지만 남성분들은 훨씬 더 저렴하다. 이게 D사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